안녕하세요. 논리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녹음 기능을 꺼놓고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다시 논리형. 논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C++에서 제공해주는 자료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앞에서 C++에서 제공해주는 자료형, 정수형은 int, 그리고 우리 실수를 표현할 때는 float하고 double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문자를 표현하는 캐릭터, 이러한 자료형이 있었어요. 네, 부울도 하나의 자료형입니다. 얘는 논리값을 나타내줘요. 논리는 참 아님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true, 참, 거짓, false, 얘를 표시해준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입력값에서 논리값을 어떻게 표시해주냐면 0이 아닌 모든 값은 무조건 참으로 간주합니다. 참으로. 그리고 0은 거짓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 참, true는 1로 출력을 해주고요. false는 0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표현할 때 두 가지의 상황만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논리형 변수를 사용하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소스 2-14에 있는 ch02_10.cpp라고 하는 요 내용이 있습니다. 얘가 보면 지금 bool 자료형을 논리형으로 줬죠. 논리형 변수 a를 선언하고 true라고 이렇게 초기값을 줬어요. 그리고는 a의 값을 출력했죠. 네, a에 지금 true가 들어있으니까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엔 false라고 줬어요. 예, 출력하면은 0이 출력이 됩니다. 마이너스 98, 0이 아닌 모든 값은 참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울형 변수인 a에는 참인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a가 0이에요. 예, 0은 거짓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a에는 0이 출력이 됩니다. 거짓이니까 false. 정말로 그런가? 컴파일을 해보고요. 여기 지금 컴파일을 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하나 나왔어요.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은 지금 int형인데, 저 부울형인데 정수값을 줬죠. 근데 정수는 4바이트이고 부울은 1바이트이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서 데이터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시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참, 거짓, 참, 거짓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럴 때 논리형 true는 1, false는 0으로 표기하더라.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료형이 뭐냐면 관계연산자예요. 우리가 왜 논리형을 앞서서 배웠느냐? 네, 이러한 관계연산자가 결과가 논리형으로 나타냅니다. 연산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로 나타내주거든요. 그래서 크냐, 크거나 같냐, 작냐, 작거나 같냐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10이 3보다 크냐? 예, 크죠. 결과는 true입니다. 10이 10보다 크냐? 10은 10이랑 같지 큰 게 아니죠. 예, 거짓이에요. false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쉽게 아는데 이거 주의하세요. 같다, 다르다. 예, 관계연산자에서 같다는 등호 두 번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같다 하면 등호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예, 컴퓨터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C++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수식의 결과를 왼쪽 편 변수에다가 할당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쵸? 얘는 같다가 아니고 할당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표는이에요. 그래서 20이 30과 다르냐? 예, 다르죠. 예, 연산의 결과는 true, 참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관계 연산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논리 연산자의 결과도 참 아니면 거짓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논리곱, 논리합, 논리부정 세 개가 있고요. 논리곱과 논리합은 예, 요렇게 논리곱은 요렇게 표시하고 논리합은 요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 논리곱은 양쪽에 있는 연산의 결과가 둘 다 참이어야지만 결과가 참이 돼요. 3 더하기 10은 13이죠. 13은 0이 아니니까 참이에요. 그쵸? 4가 3보다 작냐? 4는 3보다 크죠. 거짓이네요. 그쵸?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 둘 다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연산 결과는 거짓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논리합은
양쪽에 있는 연산의 결과 중에서 하나만 참이면 무조건 참이에요. 3 더하기 10, 13, 13은 0이 아니니까 참이죠. 그런데 4가 3보다 작냐? 그렇지 않죠. 거짓이죠. 그런데 첫 번째 항이 참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논리부정, 낫은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나타내줘요. 낫 3이라고 했어요. 3은 0이 아니니까 참이죠. 예, 참의 낫은 거짓이 돼서 false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럼 4가 3보다 작냐? 관계연산제에 의해서 쟤는 거짓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낫이니까 true, 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연산자의 결과도 참 아니면 거짓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전 트레이닝에서 요 문제가 주어졌어요. 논리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리고 앞에 각 설명, 관계연산자하고 논리연산자에서 사용된 수식을 하나씩 다 요 변수 A에다가 값을 할당하고 그 A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h02 언더바 010 지우고요. ch02 언더바 12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녹음 잘못하면서 만들어놨어요. 추가를 시켜보면 이건 책에 있는 소스 제가 그대로 복사한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 설명하면서 한번 그냥 입력을 했던 코드예요. A가 뭐라고 넣냐면 부울 변수 이제 A 선언해줬고요. 100이 200보다 크냐라고 했어요. 크지 않죠? 예, 당연히 여기서는 거짓인 0이 나오겠죠. 그 다음 A가 100보다 작냐? 예, 작죠?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참인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A가 100이 100보다 크냐? 크지 않죠? 예, 거짓이에요. 0이 나올 거고 90이 20이랑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같은가요? 같지 않죠? 예, 거짓 0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90이 20과 같지 않냐? 예, 같지 않죠? 예, 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6하고 56은 참이죠. 논리 곱이니까 얘는 참인데 오른쪽이 지금 0, 거짓이죠? 예, 얘는 거짓이 나와요. 그 다음 이번에는 논리 합, 왼쪽에 0, 거짓이죠? 근데 오른쪽에 76, 참이죠? 그래서 결과가 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100이 90보다 크냐? 크죠? 참이네요. 논리 곱, 그러면은 오른쪽, 아니 논리 곱, 오른쪽도 참이어야 되는 거죠? 6, 6은 0이 아니니까 참이죠? 양쪽 다 참이니까 결과는 참이 나옵니다. 정말로 그런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랑 같이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거짓 나왔고요. 참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짓 그리고 역시 거짓 나왔죠? 그 다음에 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엔 거짓이 나와야 되겠네요. 예, 거짓 그 다음에 참 마지막도 참 예, 맞게 나왔죠? 예, 여러분이 한번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다 순서대로 직접 수식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걸로 하나씩 다 만들어서 완성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산술 연산자, 논리 연산자, 관계 연산자는 연산의 단위가 바이트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비트 연산자는 연산 단위가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별로 비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이진수로서 표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진수로 숫자를 나타내면 너무 길어. 그래서 우린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16진수로 표기를 해줍니다. 이진수가 16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손쉽게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진수 네 자리를 묶어서 표현을 하면 16진수 한 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할 때는 16진수로 값을 확인하면 좀 더 확인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력에서는 10진수, 16진수, 8진수 형식으로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예, 보통 16진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예를 보여준 거예요. 정수형 변수, 인티저니까 정수형이죠. A에다 값을 줬는데 1234라고 줬어요. 1234라고 준 것은 10진수죠. 그런데 16진수를 줄 때는
앞에 0x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나는 16진 상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줬죠? 16진수 한 자리는 4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바이트, 그 다음도 한 바이트, 그 다음도 한 바이트, 그 다음도 한 바이트, 총몇 바이트? 네 바이트. 우리 정수형은 네 바이트까지이잖아요. 그러면 요 16진수 1, 2, 3, 4, 5, 6, 7, 8은 10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 예, 요거는요, 우리 계산기에 보면은, 지금 계산기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계산기에 보면은요, 여기 보기에 보면은요, 프로그래머용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윈도우 7이라서 윈도우 XP인 경우에는 아마 공학용만 선택해도 나오는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헥사, 데시말, 옥텟, 바이너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헥사데시말이 16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을 이렇게 16진수를 표기했어요. 얘를 10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 데시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큰 숫자가 되네요. 이게 정말로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예, 우리 프로그램 코드로 확인해 보면 되지요. 소스 파일을 이제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새 항목 CH02에 17번이고요.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인티저 메인 그대로 써주시고요. 인티저 a라고 하는 데다가 내가 그냥 숫자를 썼어요. 그러면 1234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A는 엔드라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16진수 그대로, 16진수래. 10진수죠. 10진수 입력해서 10진수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디버그 솔루션 빌드.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출력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는 16진수를 넣고 싶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내가 B는 0x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2, 3, 4, 5, 6, 7, 8 얘는 16진수예요. 16진수 앞에 0x라고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이러한 형식으로 출력하면은 10진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B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예, 10진수 이만한 숫자 우리 아까 계산기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10진수하고 16진수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우선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비트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16진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출력할 때 그냥 하게 되면 10진수인데 앞에 헥사라고 표시하게 되면은 16진수 형태로 출력을 해줍니다. 우리 아까 앞에 있는 코드를 한번 여기서 얘는 지금 10진수로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16진수로 나타내주고 싶어. 그럴 때는 그냥 하면 10진수. 이번에는 16진수로 나타내주고 싶어. 그러면 헥사라고 써주시고요. A는 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A 값을 출력해달라라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출력하게 되면은 여기 16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도 16진수로 인식을 하거든요. 앞에 10진수라고 써주셔야 돼요. 10진수라고 쓸 때는 데시멀이었죠? 이렇게. 여기는 안 써줘도 처음이기 때문에 10진수로 알아듣는데 안 써줘도 되는데 우리 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헥사 B는 B.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솔루션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면 예, 앞에 10진수, 제가 칸을 안 떼어가지고 딱딱딱딱 붙었네요. 10진수, 16진수, 10진수, 16진수 이렇게 나왔죠? 칸을 뜨기 위해서 역슬래시 T. 역슬래시 T 하게 되면 탭 기호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일정한 칸을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칸이 맞았죠? 근데 얘가 지금 이 숫자가 크니까 뒤죽박죽됐네요. 한번더 써줄게요. 역슬래시 T. 예, 맞았죠?
10진수, 16진수 이렇게 출력된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알파벳 D 있죠? D. 네.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10진수는 0, 1, 2, 3, 4, 5, 6, 7, 8, 9만 쓰듯이. 근데 한 자리에 0을 표기하는 거하고 10을 표기하는 거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10은 A로. 그 다음에 10, A는 10으로. 그 다음에 11은 B. 순서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까지. 왜냐면 10, 11, 12, 13, 14, 15. 그래서 16진수에서 만약에 D가 나왔어. 그럼 걔는 뭘 의미해요? 10, 11, 12, 13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진수로 이렇게 나타내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비트 단위의 연산자로서 Shift, 이동시켜주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기호는 오른쪽으로 Shift 시켜라, 얘는 왼쪽으로 Shift 시켜라 라는 거예요. Shift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비트가 이동하는 겁니다. 784를 오른쪽으로 2비트 이동시켜라 라고 했어요. 그럼 2비트 이동한 값이 나온다 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앞에서 16진수는 한 자리가 4비트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했을 때 B의 값에서 오른쪽 끝에 8이 이 진수를 표현하면 4비트로 나타내줬어요. 그럼 B를 오른쪽으로 4비트 이동시키면 이 8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B는 B에다가 4비트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10진수도 값이 반해져 있겠죠. 16진수 값 표현하는 거하고 10진수하고 표현하는 값 자체가 바뀌니까 그러면 여기 16진수로 바뀌었을 때 8이 이 앞에 0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0, 1, 2, 3, 4, 5, 6, 7. 그래서 걔를 10진수로 바꾸면은 이러한 숫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로 값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곱. 논리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비트, 그냥 논리곱 end 했을 때는 두 번 연달아 썼잖아요. 연산자를. 네, 비트 단위에서는 한 번 씁니다. 그리고 논리합. 비트 논리합도 역시 한 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비트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동일한 값이 들어오면은 거짓이 되고 서로 다른 값이 들어오면은 참이 되는 비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head 표시로 나타내 주고요. 일단 비트 부정해주는 것은 이렇게 not, tilde 기호로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자는 이러한 연산자가 있는데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요. 요거 관련된 예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